아까 이야기하신 게 애동 제자분들한테 좀 한마디 하고 싶다고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제자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선생을 만나고 움직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울 때가 자기가 크고 움직일 때까지는 선생도 문제겠지만 요즘 선생들도 문제겠지만 나는 제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. 응? 이거는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인지 모르겠어. 왜냐면은 조금만 뭔가 아는 느낌 나면은 그냥 고개를 팍팍 시들고 그냥. 그래서 나는 더 불쌍한 거는 그 제자도 불쌍하지만 거기 가서 굿하는 신도들이 더 불쌍하지. 응?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뭘 한다고 그냥 고개만 뻣뻣이 흔들고 다니면서 그러는지. 나는 그런 꼬락선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. 제발 좀 한 선생 만나면 못해도 그래도 지가 클 때까지는 움직여야지. 어떻게 보면 건방진 거지 제자들이. 예절도 없고 지금은 예절도 없어. 응? 선생님 제자가 몇 명 있었죠? 나도 한 4, 50명은 있었죠 제자들이. 내도 참 진짜 복이 없어. 나도 제자들 복이 없는 거지. 지금 잘 활동하고 있지 않나 제자들이? 하고는 있지. 하고는 있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러니까 고생해서 올라온 애들은 좋은 소리가 나. 네. 근데 이 어설프게 간 것들은 좋은 소리가 안 들려 뒤에서. 가만히 있어도 들리지 우리는. 그러니까요. 안 들리겠어?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애동제자 보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?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. 많이 다르죠 지금은. 나 때도 나도 나 선생 때도 다르듯이 내가 또 제자를 내고 올 때는 또 달라. 그럼 또 지네들도 애기가 또 애기를 낳고 나도 애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배우려고 하고 움직이는. 액면가는 만신 보스인데 선생님. 난 애동이야 아직도. 30년 40년이 돼도 애동이지. 그러니까 제발 좀 고개 좀 숙였으면 좋겠어 애동들은. 그게 신에 대한 예인 것. 신 모신 게 무슨 대수라고 고개를 빳빳이 드는 것보다 예의는 있어야지. 항상 뭐 신령님이 있을 때야 위험도 있겠지만 그 기본이 있어야지. 정신 좀 다 차렸으면 좋겠어. 공개적으로 뭐 제자분들 어렵고 힘든 분들 도와준다고 좀 방송 좀 하시지. 나는 맨날 우리는 알다시피 나는 돈을 많이 받고 해준 적이 없어.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굿당에서 일도 하고 배우고 우리는 그치 공짜로 해줬는데 다 도망가고. 한두 명이야지 도망간 것들이 그냥. 아 도망가서 잘만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. 열심히 잘 살면 왜 도망가는 거야 도대체. 내 생질 들어오니까 도망가라고 그러지. 못 버텨 솔직한 얘기로. 고비를 못 버티는 거지. 그리고 진짜 우리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지. 공짜로 가르쳐주지. 남들은 돈 주고 배우는데. 아니 그 뭐야 보면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토량도 다 만들지. 밥도 공짜 다 주고 그럼 먹고 재워주고 그러니까. 공부 시켜주고 그래도 못 버티네. 배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요. 거저는 안 되지만 도와줄게. 공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? 네, 그럼. 와보면 다르지.